시키지도 않았는데 꽃잎을 따는 비브. 꽃을 전부 다 따버려도 2-3일 지나면 다시 그만큼 피어서 처치 곤란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따서 말려두기로 했어요. 나중에 인상 깊은 댓글상을 한 개씩 선정해 욕구차를 선물로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요건 깨시 딴 거예요. 시간 날 때 따서 모으자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알아서 따모으는 아이들. 꽃이 예뻐서 그런가 따는 재미가 있나 봐요. 요건 비브가 딴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 생수로 헹궈 말렸어요. 양이 많아 보여도 말리면 부피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요게 쟁반 가득 3번 따서 말린 전부예요. 많이 줄었죠? 빨간 지붕 가족들의 정성이 담겼으니 너무 시시한 선물은 아니길 바랍니다. 말린 꽃 조금만 넣어도 이래요.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빛깔이 정말 아름답죠? 구수하면서도 자극적인 향이 없는 무난한 맛입니다. 마니스파에서도 마사지 후에 욕을 내와요. 버터플라이 피 꽃에는 블루베리보다 4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고 하죠. 이 밖에도 피부 미용이나 면역력 개선, 치매 및 우울증 예방은 물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신비로운 파란 빛깔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로 심신이 치유될 것만 같아요. 점심으론 두어 달 냉동고에 처박혀 있던 양갈비를 드디어 구웠어요. 양고기는 혈압을 낮춰주고 체중 감소, 빈혈 예방을 도우며 두뇌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죠. 하나씩 먹기 좋게 자른 다음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넣어 10여 분 이상 바싹 구워주었어요. 노릇노릇 맛있게 잘 익었네요. 양고기가 수입이라 좀 비싸긴 하지만 돼지고기 가격도 많이 오른 이때에 외식하는 셈치고 한 번씩 사다 구워 먹을만 해요.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싫을 만도 한데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비브. 갈빗대 하나를 번쩍 들어 가져갑니다. 저야 뭐 애들이 잘 먹으면 좋죠.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도 곁들여요. 다행히 맛있다네요. 그나저나 깻은 어디 간 거죠? 그때 수건을 머리에 칭칭 싸매고 등장하는 깻. 아까 둘이서 개들 목욕시키느라 흠뻑 젖었는데 비브는 금방 씻었고 깻은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자진해서 개들 목욕까지 시키는 깨비 집사. 그런데 어제 셋이 함께 만든 땀마콩이 너무 맛있어요. 요것도 양갈비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런 쥐고기 이야기에 또 한 번 빵 터진 깻. 하인즈 비비큐 소스를 곁들여 먹었는데 냄새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네요. 몇 달간 냉동고를 차지하고 있던 덩치 큰 양고기를 이렇게 해결하게 돼서 너무 흐뭇한 지붕내입니다.
어느새 바이올린 연습 등하신 깨비자매. 노동절 연휴인 오늘도 지루할 틈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눈빛 쌓이는 기본. 뭔가 함께할 때가 가장 즐거운 아이들입니다. 라오스 여행 오시는 분들 주로 노랑망고 드시죠? 주인, 달디단 노랑망고 잘 안 먹어요. 요 초록망고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답니다. 며칠 밖에 방치한 거라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들 맛있대요. 함께 즐길 거리에 만난 간식거리까지 있으니 이 연휴에 세상 부러울 게 없지요. 하하호호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연휴인데 시장도 볼 겸 간식도 한번 삼으러 나가야죠. 출차 시 위험하니 외출 전 제일 먼저 개들을 묶거나 가둡니다.